골챙이배 자궁근종의 증상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골반이라고 하죠. 골반뼈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데 보통 이제 배꼽 아래쪽을 말하게 됩니다. 아랫배, 즉 이쪽이 튀어나오게 되면 흔히 이제 복부 지방, 뭐 내장 지방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근종 혹은 난소낭종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골반 쪽에 자궁과 난소라는 장기가 있죠. 여기에 혹이 생기게 되면 아랫배가 불러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씬한 분들도 아랫배가 나와 있는 경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수개월 만에 그렇게 된 경우는 살찐다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혹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산부인과에 내원하면 자궁 난소를 보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과 같은 자궁질환, 아니면 난소낭종과 같은 난소 혹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가 들어가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혹들을 줄이고 없애는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